Será pecado tan joven.다시 언더 연결. 박정아 연타 처리.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스파이크 블로카. 아, 완벽한 블로킹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5대5 동점. 여맨선의 서브였고요. 이동 스파이크. 아, 어택커버 됩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스파이크. 두 한 발의 어택커버. 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굽니다. 자, 차분한 양현진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리시브. 이동 스파이크. 그걸 한다고 하면 또 쉽게 끝낼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아, 서브 좋습니다. 속공 김희진 맞고 넘어갔습니다. 다시 연결 약간 긴데요. 그 수비 대응이 아주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7-12 5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어려운 연결. 14. 서브는 박정아. 위로 쏴줍니다. 연타 그러나. 염해선의 선택. 다시 한번 김희진 디그가 됩니다. 크기에 강한 공격 중을 해줘야겠습니다. 왼쪽에서 스파이크. 속공으로 랠리가 길어지는데 다시 한번 스파이크. 자, 박종아 수비 해냈습니다. 그러나 살리지 못했는데 3대0입니다. 다시 김희진. 아, 강력합니다. 자, 이번에도 어렵게 다시 베트남의 찬스볼. 중앙 속공. 5대3 김수지. 왼쪽 쏴줍니다. 퀵 오픈. 박정화의 서브. 언더로 올립니다. 연타 때문에 긴장감이 두 배로 오르거든요. 그렇군요. 양효진의 서브. 나가게 때립니다. 이게 또 김수 선수의 서브거든요. 백토스. 이동 공격. 이번 공격. 다시 한번 속공으로. 다시 다우의 선택. 중앙 후위. 투위가 때립니다. 양효진의 서브. 가볍. 랠리가 길어지는데 중앙에서 페인트. 백토스 스파이크. 오늘 수지 메달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제 황민경 선수였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강하게 때립니다. 김수지 염해선. 이번엔 김효진이 그렇죠. 때립니다. 리그 성공. 자, 연타 처리.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예. 속공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은의 서브. 이동. 자,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요. 이동 공격. 불안한 연결인데 투이가 때려맞은 양효진의 서브. 가볍게 올려놓고 때립니다. 한가운데 수비대 있고 중앙 속공. 자, 올라갑니다. 다시 투이. 좋은 서브. 낮은 자세에서 연결. 박정아. 왼쪽에서 스파이크. 이동 공격. 아. 4세트 김희진의 서브로 시작됐습니다. 레시브 흔들어 놓고 라이트 공격. 베트남의 찬스볼인데요. 점토스 쭉. 다시 갑니다. 백토스. 이동 공격. 어렵게 이재은이 살렸고 후위로 보냅니다. 자, 좋은 서브. 어렵게 올려놨습니다. 스파이크. 자, 디그 됐습니다. 약간 길었는데요. 때려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언더 연결 때립니다. 지금 서브 올립니다. 어후.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투이 선수거든요. 예. 서브. 아, 안 뚫려요. 왼쪽으로 갑니다. 이번엔 어디로 대각점. 백토스 이동 공격. 왼쪽으로 셋업. 이번엔 뚫어줍니다. 이동. 자, 뚫어내지 못했고. 3점차 상황인데요. 제자리 점프로 22-20. 이번엔 속공. 매치 포인트 대한민국. 일어나.